오늘은 자색 고구마 전을 지금 고구마 뚜고구마 전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올해 자색 고구마랑 꿀고구마 수확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소비해야 되고 또 이것들은 가축 사료도 쓰지만 요새 또 고구마 값이 급값이잖아요. 그런데다 자색 고구마는 우리 가족들이 주스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이렇게 전으로도 부쳐 먹고 요리에도 넣어서 먹고 당뇨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다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은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장에도 좋고 그런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 자색 고구마 전을 부치고 있어요. 보통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밥 이렇게 식탄을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이제 뭐 국물하고 이제 나물 종류만 있을 때는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구운 거라든지 튀긴 거라든지 그런 식물성 지방이나 이런 튀김 음식이 좀 들어가준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곁들여서 밸런스 맞추느라고 전 종류를 잘해요. 생선전이나 두부전이나 이렇게 야채, 고구마, 감자전 이런 것들 자주 하는데 야채 모둠전 이런 것들 하는데 오늘은 자색 고구마전을 하고 있습니다.